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관련 발언으로 이 정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근호 씨가 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벼르는 반면에 한국당은 논란을 더 키우면 노 전 대통령 재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근호 씨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정의용과 홍준표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막말을 그득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스스로의 오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서른 의원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싹싹 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문제를 재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더 왈가왈부하면 재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정 의원은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며 또 다른 적폐를 낳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국가정보기관이 정치 개입하지 말자.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